라라랜드 특별한 정판 오디오북 메디슨 디에다리 사진작가 로버트 킨 케이드 역의 정영석 나흘간의 사랑을 혼자만의 비밀로 평생 품고 살아간 프란치스카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 비밀을 알게 된 딸 캐롤린 역의 박지윤 아들 마이클 역의 김영철입니다. 엄마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안 하셨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통화했었는데.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엄마가 어떻게? 오빠, 엄마 유품 중에 편지야. 1987년 1월 엄마 글씨인데? 그 편지 줘봐. 내가 읽을게. 캐롤린, 마이클과 함께 읽고 있길 바란다. 오빠 혼자 감당하기 벅찰 거야. 이해할 수 있게 네가 도와줘. 먼저 무엇보다 너희를 무척 사랑한단다. 이런 편지는 이런 편지는 쓰기가 무척 힘들구나. 1965년이었어. 그 사람 이름은 로버트 킨케이드, 사진작가였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메디슨 카운티의 달을 싣겠다고 아이오와주에 왔었는데 너희가 아빠랑 일리노이즈 박람회에 갔을 때였지. 나흘이었어. 겨우 나흘.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 것 같은데요. 지붕 덮인 다리를 찾고 있습니다. 로즈먼 다리요? 맞아요. 아세요? 이 근처에 있나요? 거의 다 왔어요. 이 길로 쭉 가면 피터슨 농장이 나오고 낡은 학교가 보이면 좌회전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우회전. 이 표지판이 있다면 찾기 쉬울 텐데. 원하면 같이 가드릴까요? 처음 본 남자의 차를 덜컥 타다니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진 나도 잘 모르겠구나. 킹케이드 그 사람은 결혼을 한번 했었고 엄마의 고향을 알고 있었지.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파리 생각나요. 파리는 제 고향이에요. 가봤다고요? 예, 일 때문에 이탈리아에 갔었는데 파리를 지나다가 창밖 풍경이 예뻐서 그냥 내려 며칠 묵었었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기차에서 내렸다고요? 네, 예, 그랬죠. 결혼한 지 오래됐다면 고향에 가보고 싶겠군요. 여긴 얼마나 계실 거죠? 일이 끝나봐야겠지만 길어야 일주일? 가족은 어디 갔나요? 일리노이즈 박람회에 갔어요. 딸의 송아지가 대회에 참가하죠. 몇 살인데요? 마이클은 17살, 캐롤린은 16살. 이젠 아이들이 아니죠.
다 컸어요. 모든 건 변해요. 다들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받아들인다면 위로가 될 수도 있죠. 쉽지는 않지만. 제 얘기 같은데요. 저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죠. 아니요. 이탈리아에서 미국 아이오와주까지 온 건 대단한 선택이었어요. 남편은 군인이었어요. 나폴리에서 살 때 만났는데 아이오와주는 전혀 몰랐죠. 그냥 미국이라서 좋았고 남편과 함께 있으려고 온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 만족해요? 말해봐요. 비밀은 지킬게요. 아, 당연히 좋다고 해야겠죠? 조용하고 사람들도 좋다고요. 대부분은 정말로 그러니까요. 하지만요? 글쎄요. 내가 꿈꾸던 생활은 아니죠. 어, 저기에요. 로즈먼 다리. Blow, soft winds. 그날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그랬단다. 저녁 먹고 갈래요? 그냥 그 사람과 얘기하는 게 참 좋았어. 누구의 엄마, 아내가 아니라 나조차도 잊고 있던 프란체스카로 돌아간 기분이었단다. 음악이 빠졌군요. 라디오를 틀까요? 교사일을 좋아했다면 왜 그만뒀죠?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남편도 싫어했고. 지금까지 가본 곳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그때가 그립습니까? 제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늘어놨죠. 오늘 즐거웠어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아, 고마워요. 저녁도 브랜디도 친구가 돼준 것도. 아, 그런데 이 말은 꼭 해야겠어요. 우린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평범한 여자도 아니고요. I'm gonna stay right here by your side. Do my best to keep you satisfied. 누가 여기에 메모를 남겼지? 흰 나방이 날갯짓 할 때 다시 저녁 식사를 하고 싶으면 오세요. 어제 미안했어요. 아, 존슨의 집입니다. 아, 로버트 킨케이드입니다. 6시까지였죠? 좀 늦었지만 꼭 갈 거예요. 오해 말고 들어요. 오늘 밤 만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마을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벌써 내 얘기가 도는 것 같더군요. 경계심이 대단했어요. 불편할 것 같으면 말해요.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긴 싫어요. 아니요. 가고 싶어요. 약속대로 만나요. The economy. 저녁 준비는 다 됐어요. 자꾸 쳐다보지 말아요. 집에서 막 입는 그런 옷을 입을 순 없잖아요. 다른 사람 같아요. 아름다워요.
그날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모두 읽었지. 들켜도 상관없었단다. 그 어느 때보다 나 자신다웠으니까. 우리는 메디슨 카운티를 떠나 하루를 지내기로 했다. If you could see me too. 나와 같이 가지 않은 생각이군요.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캐롤린은 겨우 16살이에요. 그 애도 곧 자랄 테고 사랑에 빠질 테고 누군가와 가정을 이룰 텐데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요? 당신도 알아야 해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여기를 떠나는 순간 변할 거예요. 당신을 사랑한 대가가 너무 고통스럽겠죠. 좋아요. 갈게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죠. 이렇게 확실한 감정은 일생에 단 한 번만 오는 겁니다. 캐롤린, 여기 이 편지도 봤니? 엄마가 너한테 남겼어. 캐롤린, 네가 갖고 싶어 했던 원피스 기억나니? 왜 입지 않느냐고 했던. 바보처럼 들리겠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입었던 그 원피스는 나한테 너무 소중해서 캐롤린 너에게도 참아줄 수가 없었단다. 마이클, 캐롤린,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아. 엄마는 네 아빠를 아주 사랑했단다. 아주 많이. 살아있는 동안엔 가족과 함께 했으니 내 마지막은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구나. 행복하니? 부디 행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야 한단다. 진심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프란체스카. 다시 돌아올 것 같은 그대 사라질 때까지 보내 한 번만 더 안아보고 싶었지 내 가슴이 익숙한 그대 안녕이라 하지 않은 이유 그대는 알고 있나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지금 그대로
지쳐 변하지 않기를 내 자신에게 부탁해. 그대 행복.